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마켓 화요일 김동일입니다. 자, 우리 시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장세는 괜찮다. 이게 사실 우리 8월 장세가 조정이었지 않습니까? 8월 장세가 조정이었기 때문에 작년도 한 1년 정도 전부터 작년 9월경부터 계속해서 비관론 속에서 주식시장이 상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여름께는 이제 비관론이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습니다. 왜냐? 그 상황에서도 비관론을 유지하고 있는 분석가들은 한마디로 내가 틀렸다라는 걸 그냥 계속해서 뭐 스스로 시장에 외쳐대는 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비관론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올해 상반기에. 틀렸다, 투자 의견 바꾸고 이런 애널리스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 비관론을 던져놓고 없어집니다. 틀린 기간 동안은 사라지고 나중에 장이 조금 조정받는다 하시면 다시 나타나는 거죠. 난 그대로 보고 있다. 여전히 기존의 관점이다. 이러면서. 그러니 주식시장이 좋다가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의 상승 장세. 우리가 보통 이걸 저는 지금의 시장 양상이 사실상 거의 금융 장세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금융 장세가 실적이 좋지 않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유동성으로 시장이 올라갈 때 그걸 금융 장세라고 하거든요. 그 금융 장세는 원래 비관론이 훨씬 더 많아요. 비관론이 팽배합니다. 왜냐?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게 주식의 선행성, 그리고 유동성이 돈이 가격을 만들지, 주식 시세를 돈이 만들지, 이 지표가 만들지 않거든요. 물론, 가치 회귀하긴 해요. 정말 안 좋아지고 더 나빠지고 한다면 주식은 떨어지지만, 결국은 지금의 경기가 더 악화되면 돈을 더 푼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8월에 주식시장 조정이 좀 나오니까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다또 세상 망하는 듯이 뭐또 큰일 났다 니네 다 죽었다 뭐 거의 뭐 세상 망할 것처럼 종말적 시황들이 또 마구 피어오르는 상황이 됐죠. 아주 없는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올해 연초에도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했죠. 비관론이 더 합리적으로 들릴 것이다. 왜냐면 그 자체 경제 지표나 이런 이야기는 하나 틀리지 않거든요. 근데 주식 전망이 틀릴 뿐이에요. 사실 경제 분석가는 경제만 분석하면 되고 업종 애널리스트들은 그 산업의 실적만 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방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잘 못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업종 애널리스트들도요. 그 업종군의 실적을 보라 그러면 실적은 뭐 그럭저럭 맞춥니다. 왜냐면 맞춘다기보다는 서칭을 하는 거니까 개인들이 하지 않는 탐방을 하고 뭐 재고 상황들, 원재료 가격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체크하기 때문에 실적 추정이라는 게 가능하니까. 근데 그런 거나 하지 자꾸 주가 전망해가지고 맨날 틀리잖아요. 뭐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자들 주식시장 정말 주식은 많이 틀립니다. 뭐 경제는 나쁘죠. 경제 지금 안 좋아요. 경제 나쁘면 경제 나쁘다고 하면 되지. 그 자꾸 주식 떨어진다 그래요. 주식하고 경제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지 않고요. 기업들도 지금의 실적하고 주가하고 다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방향은 추정하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난 그 8월 말 시황 전략, 8월 중순 시황 전략이 2500선에서 제가 이제 사자. 제가 7월 달에는 엔비디아 과열, 테슬라 과열, 미국 주식들도 한번 파십시다. 그리고 국내 종목들도 일단 한번 팔아주는 자리다. 그리고 2차전지 주도주가 단기 피크아웃 됐다. 그러니 당분간은 조정이다. 8월달 조정 나왔잖아요. 8월달 조정 나오고 2500선
권역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별 문제 없다. 채권 꺾였다. 아, 채권 금리 꺾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수급 되돌림 나왔다. 일단 사자.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외국인 선물 수급, 뭐 미국 금융주 동향, 그리고 중국 시장이 혹시라도 특히나 위안화 환율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좀 더 강하게 치솟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조치하는 거니까 일단 박스권 대응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 전망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오늘은 교육적인 부분 없고요. 오늘은 현재 시장 상황, 경제 데이터들도 좀 몇 개 보여드리면서 지금 시장 어떻게 가고 있고 그리고 주요 업종 종목들 시장 난이도가 지금 좀 높아요. 주식시장 난이도도 좀 높고 경제 상황들도 좀 복잡해요. 이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거 미국 제가 그냥 금요일날 나온 실업률을 보여드리는데 이거보다 그 이전에 나온 지표 하나가 제가 그 그림은 안 따왔네요. 구인 건수가 확 줄었죠. 그러니까 구인 건은 뭐야? 기업의 입장에서 구인 수가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구인 건이 많으면 어때요? 구인 건수가 많으면 구직자 위주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협상력이. 그러니까 임금 협상력이 구직자가 임금 협상력을 가지게 되죠. 회사가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니까 야, 돈 좀 더 줄게. 우리 회사로 와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인권이 많으면 임금이 올라가는 요인, 임금 인상은 인플레이션 요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구인권이 예상보다 훅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구인권의 하락, 감소 하락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낮춘 거죠. 지금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있고, 금리, 미 국채 금리가 꺾였다고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2022년도 4분기 10월경부터 이어져 왔던 이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아직, 기존의 시장 흐름과의 뭐랄까 아젠다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기대하면서 인플레이션 금리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시황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구인 건수의 감소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둔화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번에 실업률이 중요했던 건데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이 구인권이 줄어들면서 인플레는 괜찮은데 실업은 여러분 실업은 뭘로 이어지냐면 이거는 침체랑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구인권은 인플레랑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실업은 침체랑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니까 기업이 사람을 많이 뽑지 않고 뽑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임금이 낮아지는 요인이 있지만 실업은 뭐예요?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아예. 그러니 구매력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구매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침체로 이어지는 거예요. 구인권은 인플레이션 요인이고 실업률은 침체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번에 구인자도 떨어지고 침체 우려를 할 수 있는 실업자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예상이 3.5% 실업률 전망이었는데 3.8%니까 사실 10% 서프라이즈 나온 겁니다. 예, 되게 높게 나온 거예요. 예상보다. 예,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빨간 선이 예상치고 요 막대 그래프가 실제 데이터인데 요만큼의 근래 들어서 가장 큰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지금 실업률이. 그러니까 실업률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현재 고용 환경이 좀 타이트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고용 환경의 타이트함은 두 가지의 양날인데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 하나는 침체가 다가올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꺾이고 수요가 파괴되면 당연히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연결되거든요. 근데 마일드 리세션이다, 골디락스다 하는 거는 물가도 많이 안 내려오면서 고용도 그렇게 심각, 그러니까 물가가 아주 높지 않으면서 고용도 그렇게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뭐 실업률 한 3%대 정도를 유지하면서 물가도 한 3%대 정도면은 이거 골디락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장밋빛 기대감이 시장의 기저에 깔려 있는 부분인데 이게 실업률이
3.8까지 왔죠. 이게 만약에 실업률이 4자를 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실업률 4%대는 2023년도, 2022년도 이후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다시 말해서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에 실업률 4%는 처음 보는 숫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침체 경기 둔화 우려로 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경기 침체 둔화 우려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꺾이니까 와 좋네요 박수 칠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는 뭐 꺾이는 게 기정사실이 된 상태에서 아 실업이 못 버티는구나. 그럼 결국은 사람들이 혹시나 이 물가는 꺾으면서 고용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를 한 건데 이게 바로 뭐 마일드 리세션 내지는 골디락스인 건데 에이 골디락스 아니네. 그럼 뭐예요? 인플레 꺾이고 실업이 올라간다. 리세션. 경기 둔화 침체 공포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국면 전환점이거든요. 요걸로 바뀌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기대하는 어떤 그 골디락스라고 하는 뭐 3% 정도로 뭐 적당한 인플레를 유지하면서 실업률도 4% 이상 가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의 균형점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5.5% 금리 너무 높아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뭐 미세하게 완화시키거나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양적 긴축을 좀 조기에 종료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긴급 상황이 아니라. 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주시하는 단계인데 그런데 현재는 이 실업률의 하락과 구인 건수의 하락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자체가 약간 이제 경기가 살짝 약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보는 것 같아요. 다음 지표들도 한번 보시면 미국 임금도 지금 사실 소폭 이렇게 내려왔어요. 미국 시간당 평균 임금인데요. 이거 보시다시피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 3달러에서 3.1로 실제로 보면은 뭐 조금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뭐 평균 임금 자체가 전년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 자극되고 있지 않다. 예, 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SM 제조업 지수는 어차피 계속해서 부진한데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이런 전망들이 많아요. 2024년도 이후에는 제조업의 장세가 될 거다. 다시 말해 미국이 계속해서 미국으로 제조업을 회귀시키고 있는 이런 IRA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공급망을 미국으로 본토로 가지고 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꽤 강한데 여전히 ISM 제조업 지수는 47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는 점이 중국이 고비를 잘 넘기고 뭔가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긴축 국면이 지나가고 나면 본격적인 제조업의 부흥은 설비 투자의 붐이거든요. 설비 투자의 붐이 되고 제조업의 붐과 설비 투자의 부흥이 되고 고정 자산 투자가 증가하는 양상이 되면은 이게 사이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기가 사이클적인 우상향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제조업 지수는 그 실물 경기의 동향을 대단히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미국의 소비가 더 중요할까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중간재가 많고 수출 위주의 산업이기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 수출 산업이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수도 작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중간재 수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중국의 실물, 미국의 실물 경제 데이터, 제조업 데이터가 좋아지면 국내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고 국내 경제가 살아나는 부분이 이렇게 경기 민감 섹터로 옮겨가는 양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눈에 띄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그 실업률이나 임금 등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좀 잡히고 있는데 실물 경기는 아직은 조금 더 부진하지 않나. 미국 소비가 결국은 우리 수출을 또 좌우하는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 프레임 전환이 되면은 바뀌는 거예요. 제조업 동향으로 가는 거고 경기 프레임으로 가는 건데 아직은 오히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긴축 종료를 기대하게 하고 혹은 금리 인하라는 피봇을 기대하게 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더라 여전히. 그러므로 미국도 아직은 빅테크 쪽이 이번
8월 말 9월 반등도 또다시 이끌게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성장주에 국한하는 장세가 아직도 이어진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중에 시장을 한번 충격을 받고 나오든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뭔가 이벤트가 있어서 한번 내려갔다가 올지언정 어쨌거나 다음 움직임은 경기 부양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경기 모멘텀으로 지금 아주 소외되어 있는 경기주가 그때 가서 비로소 좀 힘을 받는 거지 아직은 성장주 위주의 장세가 유효한 것이다. 다시 말해 작년도 고속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올해 연말부터 이제 차차 금리 인상 속도의 완화 그리고 중단 기대감이 지금 현재 9월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이 금리 인상을 더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아직까지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매크로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 뭐 미국채는 중요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에도 8월 달에 이 국채가 올라가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8월 달 장세가 박살이 났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이 금리가 전고점 여기 작년도 10월 구간을 다시 이탈하면서 내려오니까 시장이 반등 나왔죠. 근데 이게 만약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은 또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요 양상은 여전히 미국의 정책금리 그 금리로 인한 기본적인 비용들 그리고 그 고금리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아직은 경기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경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보다는 경기 우려감이 먼저 들어왔다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회복 완화로 돌아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 장세가 일단락이 되면 조정이다. 그러니까 8월달 조정은 뭐 짧은 조정이고 여기서 그러한 작년 10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1년여간 이어져 온 이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종료되는 시점이 이번 한 1년여간의 상승 랠리가 마무리되고 미국 기준으로 오던 랠리 수준이 맞습니다. 우리가 과연 랠리가 맞나 싶은 생각 드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마무리되고 다음 이제 경기 국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 조정 그건 이제 이제 금리 인하로 가야 되잖아요. 금리 인하로 가야 되고 경기 부양으로 가야 되고 지금은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긴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큰 정책 방향이 바뀌는 과도기에서 변동성들 내지는 불확실성들이 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신호가 나오고 있지 않고 여전히 금리에 대한 인상 중단 기대감만 가지고도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금리가 5. 미국 연준 금리가 5.25에서 5.5인데 이게 이제 올해 12월 13일 있는 12월 FOMC의 페드워치의 금리 전망인데요. 60%가 연말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5%는 한 번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합치면 65%가 일단은 올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확률이 높아진 것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 그리고 여전히 여러 가지 소매 데이터 같은 것들도 조금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고금리에 대한 체력이 좀 약해지면서 실질적인 미국의 경기 우려가 좀 더 강화되는 거 아닌가 그럼 금리 더 올리면 안 되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그 안 좋은 거 아니야 보다는 그러면 금리를 더 못 올리지에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기존에 올해 내내 봐왔던 이 유동성에 대한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의 메인 아젠데가 여전히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아직 장세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한 30% 정도는 연내 이게 대체로 이 확률 대부분이 11월 FOMC에 한 30%는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 같은데 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는 9월 데이터들 그리고 뭐 11월 FOMC니까 10월 데이터까지 보고 가는 거니까 뭐 크게 일단 당장은
금리 스트레스 혹은 정책 스트레스는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장세는 그냥 기존의 관점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혹시라도 뭔가 터진다면, 지금 뭔가 터진다면은 분명히 금융 쪽에서의 뭐랄까 시스템 문제? 시스템이라고까지 하긴 좀 과하고, 요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서 3월 달에 SBB 사태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번 뭐 홍역을 치렀죠. 우리도 그렇고. 그 3월 달에 조정 때 아시다시피 미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서 미국 채권값이 폭락을 해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보유 자산 평가액이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이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생겨서 자본 조달 위험이 생겼던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은행 업종, 은행 주식들 보면은 그 위험성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들 하시겠지만 이런 SBB 사태가 생기기 전부터 미국 금융주 좀 이상합니다. 약간 조심합시다. 다들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SBB 사태라는 게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가 우리 이 시간에도 그렇고 명인복귀 시간에도 뭔가 좀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 요인이 좀 생기는 것 같으니까 단기적인 대비를 조금 하자 했던 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SBB 사태 딱 생기고 그때 똑같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다시 금융 완화다. 다시 돈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은 또 간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면은 또 반복이에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은 이번엔 다르겠지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미국채 때문에 생기는 금융권의 문제는 다 틀어막고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아주 뭐 날려도 되는 중소은행은 버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그 시스템을 흔들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수준의 미국 금융사들은 다 살리고 갑니다. 심지어 이번에 유럽에서 아시다시피 뭐 소시에테 제너럴 같은 경우에도 흡수합병하면서 살려갔잖아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저는 사실 조정은 짧고 강한 게 좋다고 보는 쪽이라서 만약에 올 연내에 만약 한 번 정도 추가 조정이 있다면 이런 건 한 번 더 나와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또 완화거든요. 또 완화가 되는데 이게 이런 그 금융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실물 경기에 대한 이제 경기 둔화 내지는 침체 위험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 버리면 되게 지루하고 답답한 조정 약세장이 돼 버려요. 네, 좀 화끈하게 확 밀었다가 정책 빵 나오면서 올해처럼 혹은 작년 10월처럼 그렇게 팡팡 튕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주 지리멸렬한 조정 장세가 돼 버리거든요. 본격적인 완화를 할 때까지. 네, 그래서 뭐 그런 위험성을 제가 미리 사전에 좀 모니터링하는 이게 미국 은행 업종의 ETF인데요. 아주 평화롭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 보인다. 다시 말해 지금 현재 미국 시황은 양호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현재 상황 제가 이따 HTS로 넘어가서 말씀 좀 마지막에 좀 드리겠지만 현 장세 시황은 양호하다. 아직까지 상반기 구조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 이걸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황 핵심 이슈가 여전히 금리 인상 중단과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니까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거죠. 이 기대감이 강화되면은 여전히 성장주들이 좀 더 활기를 띠는 시장,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현재 긴축 중단과 완화 기대는 상반기 구조다. 상반기 구조는 알죠? 뭐 2차 전지를 필두로 한 성장주 위주의 차별적인 장세, 성장형 종목 장세. 그리고 미국 경기 전망이 더 악화되면 금리 인상 중단이 기정사실이 되고 그건 너무 좋아할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우려로 오히려 시장 조정 프레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유동성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성장주들도 이제 상승 피로도가 누적돼 있는 상태에서 모멘텀 약화되면서 조금 지루한 조정 장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은 이 프레임 전환이 되는지만 주시하면 시황 전략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게 만약에 바뀌지 않는다 그럼 연말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연말에 뭐 그냥 수급 정도의 대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고금리와 경기 부진에 금리가 너무 높고 그 경기가 그 높은 금리 때문에 부진해진다. 그러면 실물도 약해지니까 당연히 은행 연체율 올라가고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뭐 기업들도 불안 요인이 강화되고 그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실 채권도 늘어나고 하면서 금융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생긴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자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또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에 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연준이 또 금융 완화를 해요.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실질적인 뭐 금리 인하 조치라든지 혹은 양적 긴축 중단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장은 또 가는 거예요. 주식시장엔 연준의 통화정책이 가장 강력한 변곡점을 만들어준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럼 또 장은 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뭐 비관론, 뭐 폭락론 이런 거는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문제되고 터질 것 같았으면 이미 다 터졌어야 되고 지금은 여전히 봉합이고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선 있고 우리나라 내년에 총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일단 올해 남은 기간도 여전히 수익을 추구하시면서 혹여라도 지금의 구조적인 상승구조의 프레임이 좀 바뀐다면은 그 과도기 조정이 어쩌면 연말에 좀 한번 있을 수도 있다. 그 내년에 본격 상승을 또 위한 조정이니까 이건 뭐 심각한 하락 추세는 아닐 거예요. 그 정도 주의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신호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건.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그러면 만에 하나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은 뭐냐. 그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돼. 다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가 돼서 고금리가 계속되고 추가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아니라 70년대처럼 그래서 연준이 지금 쉽게 피봇을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70년대 물가가 좀 꺾이려고 했을 때 완화를 하고 그래서 다시 또 물가가 올라가고 그걸 몇 번 하면서 이게 인플레이션 자체가 10년 동안 장기화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연준 이사들이 계속 70년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을 때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해서 인플레를 꺾어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일단 변함없다. 기존의 뷰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어렵나요 여러분? 나름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잠깐 미국 그 주식시장 차트를 잠깐 보고 갑시다. 그래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정리가 한번 딱 될 것 같으니까. 자,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경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결국 미국 중심의 관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아젠다가 미국의 유동성 정책에 따라서 주가가 인플레이션과 유동성 정책에 따라서 바뀌는 거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조정이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이 길트 금리 폭락하고 그 사태가 벌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SBB 사태로 조정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중에 미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서 조정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죠. 저는 이게 약간 그 상승 오파동 양상이라서 저는 한 번 더 고점을 넘어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뭐 아직은 이 상승 궤적을 유지할 것 같다는 거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요 양상 중에 여기가 SBB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정도로 빠졌기 때문에 꽤 많이 조정받은 거거든요. 그러니 1, 2, 3, 4, 5 정도의 반등 한 번은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고 그걸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온 이 상황 여기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제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감, 긴축 중단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나온 조정이 이게 이제 고강도 긴축 때문에 조정 나온 거고 이거 이제 긴축 끝날 것 같다 하는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경기 둔화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조정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완화 여기서 뭐 그 다음 어딘가에서 그 시점부터 이제 진짜 진정한 피봇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 내지는 시점부터 다시 새로운 상승장이 또 들어오는 거란 말입니다. 아직은 이 경기 국면으로 경기 우려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긴축 중단이라는 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조정받고 금리가 떨어지면은 실물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이런 양상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황은 왜 본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내가 매도할 거래할 주식을 시장이 혹시라도 뒤통수 때리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시황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황이 문제가 없고 그냥 무난하면 내 주식만 보면 돼요. 내 종목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시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거 깨졌다고 그때 막 호들갑들 많이 떨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중요한 선이 아니다. 왜냐면 이렇게 완만하게 가고 있는 시장은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다. 원래 제가 선을 이렇게까지 그어드렸죠. 그러면 이것도 깨졌다고 할 거냐. 여기 깨졌을 때는 왜 아무 말 안 했냐. 여기도 깨졌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 또 이렇게 갈 거고 이거는 박스다. 이렇게 각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꺾이는 건 이건 박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세는 딱 하단 찍고 상단 돌파 내지는 시도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렇게 그렇게 보는 거고 업종 종목으로 돌아가서 자 제가 그냥 이렇게 크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장세가 난이도가 높아요. 난이도가 높은 구조는 2차전지가 지금 쉬고 있어요. 2차전지 꺾인 게 아니라 쉬는 거예요. 7월 26일날 고점 때리고 지난달에 50% 떨어졌는데 뭐 더 떨어져요. 더 안 떨어져요. 박스 하단에서 쉬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가 MSCI 수급 이벤트 종료 우려로 요 사흘 동안 빠졌는데 아직까지 외국인 매수 기조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장기적인 성장 뷰가 바뀐 것도 없고 그리고 요즘 그 LFP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테슬라가 모델 Y LFP 채택률을 높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레이가 나오고 유럽에서도 뭐 LFP 채택하니 많이 하는데 2030년까지의 3억 개의 생산 전망이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2030년 이후에 전지 성장 전반에서 차지하는 LFP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내지는 걱정인 거지. 당장의 앞으로의 1, 2년의 실적을 바꾸는 구조가 아니에요. 주가가 그런 것 때문에 꺾이지 않는다. 오히려 7월 26일 과도한 흥분 이후에 조정받고 지금 하단에서 쉬고 있다. 2차전지가 주도주인데 주도주 쉬고 있잖아요. 그리고 AI 반도체 시세가 엔비디아가 힘이 조금 빠졌죠. 엔비디아가 힘이 조금 빠지니까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최근의 움직임의 핵심주들이 힘이 설설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살아있고 기술적으로 움직임이 살아있지만 탄력 자체가 좀 죽었고 그리고 같이 움직였던 뭐 이스페타시스나 이런 종목들이 전만 못하죠. 그러니까 주도 역할을 했던 이 핵심 2차 전지랑 AI 반도체 관련한 장비주들의 핵심주들이 지금 다 별 재미가 없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대형 주도주군이 좀 부재하죠. 엊그저께 에코프로가 팍 떨어지고 LG 엔솔이 팍 떨어질 때 삼성전자는 그거 커버하려고 강했던 거고 그러니까 대형 주도주군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뭐 휘발성 재료들, 뭐 삼성에서 뭐 자동화 공정에 대한 설비에 들어갔다 하니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해서 로봇주들 쫙 움직이고 그리고 뭐 삼성전기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테슬라 공급 뉴스 나오니까 지금 카메라 관련 주들 쫙 또 급등하고 뭐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휘발성 모멘텀으로 테마주들이 테마성으로 펑펑펑 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들이 주도주는 아직 아니에요. 테마주예요. 뭐 물론 저는 로봇, AI, 자율주행 저는 이거 다 될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뭐 나중에 자율주행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지. 로봇, 서비스 로봇도 결국은 AI 성장과 함께 되겠죠. 협동 로봇은 뭐 원래 되던 거고 공장 자동화는 원래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팩토리로 이미 되고 있던 거고 서비스 로봇은 아직 한참 멀었어요. 어쨌거나 나중에 뭐 한 10년 뒤, 5년 뒤 되긴 되겠죠. 그리고 자율주행도 될 거 아니에요. 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네들이 언제 실적 나올지는 몰라요. 실적 안 나와요. 딱히 실적 안 나옵니다,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하고 있지만 실적 그만큼 안 나옵니다. 이건 테마주죠, 테마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디숭숭하고 싱숭생숭합니다. 아, 난 실적 좋은 종목 잡았는데 안 움직이고
저는 테마주가 막 하루 만에 30% 올라가니까 포모가 생기는 거죠. 아, 저거 나 분명히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거 살걸.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인간의 그 인식은 되게 1차원적이에요. 내가 A라는 종목을 아 이거 살까 말까 내가 고민을 하고 B라는 종목을 살까 말까 하다가 내가 A를 샀는데 A는 안 올라가고 A는 가만히 있고 B가 올라가는 것 같으면 A 종목에 대한 나의 인식은 거의 급락주 같은 정도의 인식이 생겨버려요. 아 이거 바보 같은 주식 내가 이걸 왜 사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주식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B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 더 싱숭할 뿐인데 애초에 분석적으로는 전혀 훼손이 없는 A를 사함으로 인해서 B 주식을 놓쳤다는 상대적인 상실감 때문에 A 주식을 어설프게 매도해버리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요즘 같은 장이죠. 여러분들이 다수가 거래하지 않는 급변동 테마 성장주들만이 막 그 뭐 AI 의료 AI 쪽도 마찬가지죠. 제가 루닛이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 아니 할 건 그런 거 하셔야지 지금 어차피 붙어 싸울 건 거기서 싸워야지 뭐 어설픈 건 안 된다. 그런 것들만 급등하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을 따라갈 배짱과 용기가 없다면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그냥 지금의 산업군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쉬고 있는 2차전지 여전히 대한민국 최고의 성장 산업이고 그리고 AI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국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큰 성장 발판이 생겼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종목들 연구 분석하셔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휘발성 테마주들은 기술적 대응 되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원래 테마주는 많은 분들이 테마주를 무슨 내러티브 가지고 하시는데 테마에 총매는 내러티브가 맞아요. 그런데 테마주를 거래하는 방식은 철저히 기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숫자가 찍히지 않기 때문에 차트가 깨지면 아무것도 버팀목이 없어요. 아니 로봇주 될 것 같아? 로봇 될 것 같아? 언제? 몰라. 그러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로봇 회사가 그렇게 돈 많이 벌 때까지 내가 이 주식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 건 기다릴 주식 그리고 내 자산에서 기다릴 자금을 딱 정하시고 기다릴 주식 기다릴 돈은 기다리세요. 장 별로 문제 없으니까. 그리고 아, 난 열불나서 못 견디겠다. 나 저거 해야겠다. 얼마나 움직일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지를 정해서 그만큼 선택에 대한 책임은 틀리면 손절이에요. 손절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현재 그 외 업종 종목군들에 대한 제 의견은 제가 종목 차트를 보면서까지 다 설명을 못 드리기 시간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는 단기 과매도예요. 2차 조정 박스 하단이에요. 에코프로 100만 원 왔잖아요. 에코프로 100만 원 왔죠. 21선 못 잡으면 박스 하단 100만 원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 들리나요? 제 마이크가 떨어져서 광물주가 조정 나왔는데 광물 모멘텀인 포스코가 잡아주잖아요. 그럼 섹터 전체는 괜찮은 거예요. 에코프로 수급 때문에 하단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2차전지 괜찮아. 오늘 오히려 저점일 수 있어요. 단기 박스 하단일 수 있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AI주는 한미반도체가 저는 기준이라고 보는데 한미반도체는 아직 차트가 살아있어요. 추세가. 근데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지금 약간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약간 기술 조정 나올 수도 있겠는데 AI 반도체는 매매 강도 조절을 하시면서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봐야 될 섹터 종목이니까 반도체는 과열이 크지 않으면서 성장 전망 좋은 종목들 정도 포트폴리오 끼고 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AI, 뭐 의료 AI 포함해서 로봇주, 자율주행 이런 애들은 다 적자 성장이에요. 적자예요. 앞으로 돈 언제 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 서비스 로봇을 여러분들이 뭐 5천만 원 주고 구매할 날이 언제가 될까요? 기약 없어요. 그런 거 차트 매매하세요. 괜히 주가 보면서 샀는데 아 로봇을 꿈꾸면서 그냥 장기 홀딩하지 말고 주가 좋아서 샀으면 주가 좋은 동안 가져가다가 뭐 5일선이 깨진다거나 차트는 테마주 5일선 보면 되거든요. 5일선 깨지면 팔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보고 단타꾼이라 해도 할 수 없어요. 지금 테마주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엔터테인먼트, 건설기계, 전력망, 미용 헬스케어 이런 거는 여전히 실적이 좋고 내년도도 전망이 좋아요. 근데 조정받고 있죠, 대부분. 이런 거는 지금 괜찮아요. 편안하게 사셔도 돼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2차전지, 엔터, 건설기계, 전력망, 미용 헬스케어 올해 주도주군들이 지금 좋은 매수 권역에 있어요. 네, 보시고. 그리고 경기 민감 대형주는 제가 볼 땐 아직 멀었어요. 싸서 그냥 사가지고 한 2년 놔둘 생각으로 한 분할 매수 정도는 해보는 거는 성향상 하셔도 된다고 보지만 너무 싸니까. 근데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부진을 넘어서 완전히 유동성 완화 쪽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때는 저도 주력 포트를 경기 민감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 너무 일찍 자리 잡고 있다가 지치지 마시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